선생님은 내가 해보니까 나한테는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이용철 선생은 나한테 책을 보지 말고 이 카세트 테이프처럼 듣는 걸 갖다가 10번이고 100번 들어가고 내 손으로 그걸 받아쓰래요. 대학교 입시처럼. 그게 힘들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용철 선생님한테 미안해요. 이 과를 제때번에 공부하듯이 단어 찾아가면서 단어 모르는 걸 여기다 표현하면서 우선 내가 이거를 일단은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그래서 그 과에 대한 것을 기본 내용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책을 이제 번역해서 알았으니까 요 카세트 테이프 틀어갖고서 요것을 그대로 한번 읽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래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용철 선생이 시킨 대로 그냥 계속 들읍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조금 이제 뚫어져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화 필름을 놓고 보는데, 제첩번에 보니까는 자막을 보려고 그러면 읽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소리는 들리다가 없어져 버리고, 나는 뭔지 몰라.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이 기계가 0.8배가 있어요. 0.8배는 딱 맞더니 읽는 건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750단어짜리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이 영화를 안 봐도 자막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막을 이해하고 이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는 제일 첫 번째는 자막이 있는 거를 0.8배로 본다. 두 번째는 자막이 있는 거를 1.0배 이제 보통으로 본다. 그 다음에는 0.8배로 줄이고 자막을 가리고 본다. 그 다음에는 1.0 평상으로 놓고 자막 없이 나 혼자 영화를 본다. 그러면 배너를 보는데 제목 없이 그걸 다 듣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 영화를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적에는 말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하는 듣기 했을 적에 요걸 끝나면 듣기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내가 목표는 석 달 동안에 요것을 자막 없이 정상 속도로 듣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2과까지는 됐는데 그 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예. 혼자 학습 예. 요 방법은 본인한테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이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목이 이제 멘토의 역할인데 아까 그 론도 구성할 때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급이단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급이단토의 역할을 멘토의 역할로 이렇게 바꿔서 멘토를 이제 모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이다 그러면은 초보자들끼리 하면은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막 틀리든 막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급이단토 멘토를 모시고 예, 그 멘토가 하시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멘토의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지원한다. 요새 이제 저는 이제 기업생활 오래 했고 이제 지난 13년간 멘토링을 했다고 했는데요. 계속 기업체에 이런 데 가서 제가 이제 컨설팅 강의를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교육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직원들 교육시키는 교육팀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대신 학습지원팀 또는 인재육성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지금 뒤집어졌지 않았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지금. 뒤집어졌어요 지금. 예. 옛날에는 공급자가 왕인데 지금은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예. 위에 대통령이 왕인데 지금 예. 왕인데 예. 지금 어떻게 되세요? 국민이 예. 투표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뒤집어졌잖아요. 학습도 교육도 예. 그래서 뒤집자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지 말고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 그 사람의 목표, 학습 목표, 현재 수준, 또 학습 스타일 이런 걸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이제 코칭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죠. 이 멘토링 학습도 그렇게 하자는 이제 주장이고요. 학습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학습할 때에도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다섯 명 모둠은 지금 이제 허성 국장님을 아주 운 좋게 저희 멘토로 모셔서 이제 최종 그 인원이 다 차가지고 두 번 그 주간 모든 학습을 두 번을 했어요. 일본에 계신 분은 일본에서 지금 하는 건데 아주 멘토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막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실습하는 거를 예,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면서
꼭 알아야 될 거 확인하시고 틀린 거 지적해 주시고 아주 그렇게 잘 하고 해서 가르치는 역할도 이렇게 바꾼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멘토링 설명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냥 쭉쭉 한번 계속 눌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끌어내는 뭘 잘하는지 능력을 이끌어내는 이게 이제 요새 멘토의 역할인데 그걸 코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예, 상담 예, 이게 뭘 잘 못하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시고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또 이제 알려주시고요. 예, 여기서 경력은 우리는 경력은 아니고 에스페란토 배워서 뭐 할 건지 지금 예, 그래서 내년도 우코 자원봉사 할 건지 아니면 2018년도 우코에다가 갈 건지 예, 아니면 뭐 세계 일주 여행을 할 건지 거기에 맞게 에스페란토를 어떻게 학습하냐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네. 10분 안에 마무리 지어주세요. 아, 10분 안에 그렇게 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 학습, 2인 학습. 예, 그쪽으로. 이거 넘어가죠. 계속 넘어가죠. 그것만 중점 예, 하여튼 멘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하고, 예, 넘어가죠. 이거 넘어가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게르다 말라페리스를 교재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러 가지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녹음 교재, 음성 교재, 솔리브로가 있고, 필모 영화가 있고, 자막 있는 거 없는 거 과별로 떨어진 거 아닌 거 이렇게 완벽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예, 시청각 교육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1학기 때 이제 교재로 한 다음에는 요런 거는 다 지금 그 일레이에서 무료로 다 갖다 쓰도록 해놨어요. 영화만 빼놓고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요런 학습을 가지고 하고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느냐면요 본문 교재만 따지면 굵은 글씨를 해가지고 60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1과부터 25가 거의 모든 내용에 다 대화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롤라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는 데 아주 좋은 교재라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예, 요거를 이제 텍스트만 따지면 교재만 따지면 그런데 세 권의 책이 합쳐진 거고요. 가운데 부분이 게르다 크루소라고 해가지고 요게 186페이지가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문법 설명, 단어 설명이 에스페란토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만도이가 있고 에크제레쪼이가 있어요. 대만도이는 뭐냐면은 키 질문, 추 질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에크제레쪼는 문법 지식이 고개 나온 걸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걸 같이 공부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병행 텍스트, 파랄렐라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과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그 문법 수준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거 필요 없이 다른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쉬운 문장으로 별의별 표현을 다 해요. 암 데클라로 사과해라면 그게 나와요. 그래갖고 사랑 고백을 쫙 하는데 그 사랑 고백을 딱 들으면은 꼴깍 넘어갈 수 있도록 감정을, 심금을 움직이는 이런 표현도 예, 사과니까 아직 뭐 한 200단어 수준에서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요, 자신감이 막 솟구칩니다.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 저의 경험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요 병행문 공부까지 하면은 예,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갖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월요일 날은 일과를 혼자 공부를 해요. 아까 이제 그 설명드린 대로 화요일 날은 둘이 학습 여섯 명에다가 이렇게 짝을 짓습니다. 이제 예, 짝을 지어가지고 저하고 전 선생님하고 월요일 날 일과 공부해요. 화요일 날은 둘이서 전화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할까요? 예. 예. 이제 스카이프 이 전화가 휴대폰에 지금 잠깐 호구 조사하겠습니다. 스카이프 전화를 빼고요. 스카이프 전화를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카이프 전화. 네? 해보셨고요. 박미호 선생님. 안 해보셨어요? 예. 네. 박준 선생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시연을 하겠습니다. 요기 이메일도 불가능해. 아 예 좋아요. 아 그렇구나. 예 하여튼 예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이 공짜 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하면은 크고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지금 한번 시연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할까요 그냥.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저희들은 요걸로다가 큰 거 끊을까요? 예. 큰 거를 예. 큰 거 끊어야지. 예, 큰 거 끊어야지. 저쪽 하세요. 스마트폰이면 돼요. 예, 스마트폰이면 돼요. 스마트폰. 예, 이걸 다운 받아가지고요. 예. 안 되고. 예, 인터넷은 다 공짜가 면 사실은 공짜는 아니에요. 그게 내 정보를 다 빼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여튼 공짜는 아닌데. 내가 스카이프 켤게요. 예. 켰습니다. 켰어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이용실을 부를까요? 불러보세요 그럼. 예. 내가 이용실을 잡고 예. 또 설치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가까이 있으면 또 띄고 저쪽으로 가세요. 네, 저쪽으로 가세요. 떨어주세요. 네. 예. 그럼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전화 걸은 거예요 지금. 인터넷 전화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전화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불러요. 예, 요걸 이제 화상 전화 얼굴 보면서 하겠다 그러면은요. 예. 여기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전 선생님은 저 얼굴을 보거든요. 양쪽 다 서로 보는 거예요. 조금 맞춰주세요 얼굴이. 예. 여기 지금 네. 나왔습니다. 예, 살루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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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루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나옵니다. 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예, 지금 방에서 있습니다. 예, 예.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예. 아, 예. 제가 달리 들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 선생 되네. 아, 예. 선생님이. 예. 선생님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해봐요. 지금 같이 해줘. 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저 앞에 있는 이용철 치트의 요초 트루비자스 가이 엔비 가이 포스테 신요로허 알보노스 미네 아우다스 보촌데 신요로허 라피로 예스 키오카지스 미네 포버스 미노시나스 가이 미 비다스 비안 오쿨론 오쿨론 가이 컴퓨터 나면 훨씬 더 잘 보이고 주비 비다스 가이 아우다스 신여로 보네 보네 미 아우다스 타멘 포르미 신여로 호 네 앞에 라스 치트 안도 리 말 앞에 리스 신여로 호 말 앞에 리스 겐더 말 앞에 리스 신여로 호 말 앞에 리스 앞에 리스 레 아페리스 추리 레 아페리스 눈 앞에 예,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이제 이거 예예 예. 여기 나왔어요 떴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용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 여러 사람이 뜨셨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서로 여기 파파요 예. 가입해가지고 연결되면은요 다 이렇게 얼굴이 보여 연결되는 사람 수많아 많아질 수도 있죠 예. 뭐 10명 이상이 예. 25명까지 되죠 25명까지 한꺼번에 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요거는 시연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